나의 몸과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라.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크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구로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심을 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 얻게 하신 우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안에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너무 신기한 일들이 참 많아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사실 의롭다고 하는 이야기가 지난번 대전도 집회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읽은 로마서, 물론 로마서 1장, 2장, 3장, 4장, 16장에 다 얘기 안 하고 5장 한 장 조금만 얘기했는데도 의롭다고 하는 이야기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이런 성경을 읽으면 내가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었는지. 수없이 많은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넘어갔는지 그런 것들이 너무 궁금하고 더더욱이 신기한 것은 다른 사람 나도 나를 이야기인데 제가 전에 이런 성경을 무지하게 많이 읽었거든요. 굉장히 많이 읽었는데도 그때 여전히 죄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 생각을 전부 뽑아버리고 성경을 자세히 읽어서 내 속에 일어나는 생각을 하나도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성경 본문 그 말씀 그대로 펴놓고 이 본문 말씀이 말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정확히 읽어보면 아주 명백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내 죄가 씻어졌다는 것에 확실한 정답이 나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내가 죄인이라 그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면서도 내 죄가 사해지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찬송을 부를 때는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하고 찬송을 부르면서도 내 죄가 남아있는 그런 이야기들은 정말 우리를 속인 어떤 악한 영의 역사가 분명하다고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한
20년이 좀 더 됐는데 위장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위궤양이 걸렸는데 위궤양이라는 거 진짜 괴롭더라고요. 위에서 어떤 음식도 받아주질 않아요. 먹으면 그대로 설사가 나요. 나중에는 밥을 먹다가 죽을 먹어도 설사가 나고. 그때 한양대학병원 내과 최일영 박사님이란 분하고 진찰을 받아 치료를 했는데 그분이 저를 보고 밥 한 숟가락 100번을 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밥을 굉장히 빨리 먹었어요. 옛날에 제가 성경을 연구할 때 시간을 줄이려고 잠자는 시간, 밥 먹는 모든 걸 줄이다 보니까 그때 제 총각 때는 밥 한 그릇 먹는데 2분 이상 걸려본 적이 없거든요. 밥을 굉장히 빨리 먹어요. 지금도 그냥 집에서 그냥 먹는데 어찌다가 기빈들하고 앉아 식사를 하면은 밥 다 먹어놨는데 상대방한테 아직 숟가락도 제대로 뜨지도 않았더라고요. 계속 반찬만 멈춰서 먹고 있어야 할 그런 형편인데 제가 이 성경을 쭉 읽으면서 그때 내가 왜 나는 이 성경을 보고 이해가 안 갔다 그게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위궤양이 들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100번을 씹으라고 하니까 솔직한 얘기로 건강할 때는 의사 선생님이 좀 무시하잖아요. 말 이야기해도 내가 다시 판단해서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말씀대로 밥을 한 숟가락 넣고 100번을 씹는데 딱 20번 씹으면 입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21, 31, 32번을 씹어 그래도 설사가 나네요. 물을 마셔도 설사가 나네요. 제일 어려운 게 집회를 나가야 하는데 제가 집회 결정 보통 5, 6개월 전에 집회 결정이 되니까 그래서 광고하고 안 갈 수가 없어요. 집회 강사가 가서 나는 위궤양이나 검시 잘못 그런 얘기하기도 좀 미안하잖아요. 강사라고 막 기름진 음식을 갖다 놓는데 완전히 그림의 떡이에요. 또 안 먹으면 음식 만든 사람이 또 본교회 목사님 얼마나 그럽니까? 뭐가 불편합니까? 뭐죠? 제가 한 번은 아주 오래전인데 남해안에 가서 식사 첫날 막 배가 너무 고팠는데 그 이제 생선 요리는 너무 맛있어요. 그 맛있다고 그랬더니 집사님이 매일 오후에 가서 사가지고 와서 하여튼 일주일 내내 생선은 나중에 막 지겨울 정도로 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맛있다는 얘기도 조심해서 해야 하고 그러다 더더기 음식 맛없다 소리는 절대 못하고요. 음식만 보면 막 이렇게 앞이 막막한 거예요. 하여튼 집회 참 힘들었어요. 막 거의 굶었으니까요. 이제 나중에는 물만 먹어도 설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해 이제 여름이 다가오는데 저희들 뭐 아이와이프는 그럼 거의 여름 행사가 많잖아요. 여름 되면 거의 뭐 시간이 꽉 짜 있어서 여름 이제 내가 배가 아프고 이래도 이제 그것도 뭐 하는 기도 하는 거 해도 그냥 지나가는데 어떤 데 이제 마음을 딱 다짐해가 그 배 아픈 것만 위해서 기도하려고 그 아침에 마음을 먹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번 여름 가까우고 있는데 여름 행사에 이 몸 가진 도저히 못해 치를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이제 그냥 서 있기도 힘들 정도는 이제 막 3개월 동안에 체중이 7kg가 빠졌어요. 그때 제 체중이 70kg였는데 7kg 1알이 빠지니까요. 바지도 헐렁헐렁하고 양복도 헐렁헐렁하고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는 마음을 정하고 내가 배 아픈 걸 하나님하고 결판을 내려야겠다 마음이 들어서 배 아픈 문제를 위해서 낮게도 기도를 했어요. 새벽 내내 이제 기도를 하고 기도를 마쳤는데 꼭 하나님 내게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 이건 너무 쉽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럼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아, 그럼 내가 배 아픈데 뭐 병원에 지금 고생해서 됐네. 기도하고 나았다고 믿으면 되는 거네. 기도 응답 받았다고 기도했는데 한 내 기도 들으셨다고 믿으면 되네. 너무 쉬운 거예요. 왜 내가 이런 말씀 진짜 몰랐지? 다시 이제 기도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배가 너무 아픈데 낫게 해주십시오. 간곡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가 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뭘 했냐면 이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셨다 그렇게 믿어야 하는 거예요. 나았다고. 그래서 내 마음에 다 나았다. 이제 난 배 다 나았다 그랬어요. 내 배가 다 나았다고 딱 믿었다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하나 있는 건 내가 배가 안 아플 땐 김치를 좋아하잖아요. 내가 외국 사람들 김치 소개할 때 꼭 이렇게 소개합니다. 한국 사람은 아내 없이 사는 사람은 많아도 김치 없이 사는 사람은 없다 그래요. 그렇죠? 예. 그리고 김치가 아내보다 더 중요한 위치로 올라가네요. 저는 김치를 참 좋아해요. 김치를. 근데 이제 배가 아픈데 짠 것, 쓴 것, 매운 것 다 위에 자극이 돼. 설사가 나니까 더더욱이 매운 김치라는 거는 죽으려고 한장했지 그걸 먹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내 마음속에서 네가 김치 왜 못 먹느냐? 배가 아파서 못 먹지. 네가 나았다고 믿으면 나았으면 김치도 먹고 커피도 마셔야 할 거 아니야. 그러네. 근데 문제가 딱 닥친 게 죽만 먹어도 설사 나는 몸에다가 커피를 마셔? 김치를 먹어? 죽으려고 환장했어? 그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믿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네. 뭐가 어려워? 그냥 믿고 먹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내 마음에 내가 확실히 배가 다 나았다고 믿었다. 믿으면 그대로 된다고 믿으면 내 배가 나았으면 김치 먹고 당연한 거고 김치 먹고 믿음 나오면 되는 건데 내가 김치를 먹었을 때에 믿음으로 나았다고 믿고 김치를 뭐 다 나았는데 김치 먹으면 배가 난리 날 것 같은 거예요. 그건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예? 안 믿고 있는 거죠. 믿으면 믿음대로 된다고 해서 내가 김치를 먹으면 배가 낫는다고 해야 하는데 그 배에다 김치를 먹으면 막 배 터져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최령 박사님이 나한테 뭐냐, 목사님 조심해야 합니다.
목사님 이장은 그분이 뭐라면 옛날에 시골에 창호지 문을 바를 때 풀칠에 바르고 잘 펴지라고 물 한 봉에 푸 하고 품잖아요. 그 창호지가 다 쳐져 있네. 목사님 이장 두께 그렇습니다. 그 건드리면 창호지 터지듯이 목사님 위장이 그냥 구멍이 날 확률이 많고 구멍이 나면 24시간 안에 죽습니다. 김치를 먹을 그 생각이 막 살아오르는데 물어봅시다. 내가 살고 싶겠어요? 죽고 싶겠어요? 김치 먹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결론을 딱 얻었는데 말이 안 되는 결론이 나온 근거는 하나님 뇌를 믿었으면 배를 고쳐준다고 했지만 그들 고칠 걸 못 믿기 때문에 일어나는 말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됐어요. 말이 됩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래 내가 김치를 먹었던 뭐 풀치를 먹었던 상치를 먹었던 기도하고 구한 건 받은 줄 확실히 믿고 내가 기도 구해서 내 배가 나았다고 믿었다. 믿음 내 배가 다 나았는데 무슨 배 아플 걸 염려하고 죽을 걸 염려하냐. 이게 불신에서 왔다는 사실 알았어. 야 이거 믿음 되게 어렵네. 목사 이런데 평신도들 이때 어떡하겠노? 이걸 확실히 해야 평신도에게도 바로 가르쳐주지. 이래가 안 되잖아요. 내가 믿음 없는 걸 정확하게 알아서. 다시 성경을 그때 막 여러 번 읽었어요. 무엇이 너희 기도하고 구한 건 받은 줄을 믿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때리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면 곧 받은 믿으면 낳는다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분명히 낳게 해요. 그 내가 김치를 먹고 배가 터져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생각은 이 약속에 대한 하나님 불신에서 나온 생각이란 걸 확실히 알게 되겠다. 난 이제 못 믿고 있구나. 그럼 믿자. 그걸 믿자. 어떻게 믿는 게 믿는 건데 내 배가 낫게 해줬다고 믿는 거 믿는 거다. 내 배가 낫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데 김치 먹어도 괜찮지 괜찮지 그래.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어라. 그럼 그 너희 그대로 되리라. 이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진짜 그 기도를 하고 이 기도의 응답으로 배가 나왔다는 걸 확실히 믿으면 김치를 먹든 독약을 먹든 배고 땅구나 빵구날 일도 없고 터질 일도 없고 죽을 일도 없고 건강이 된다고 하는 약속되는 게 사실인데 그 애매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밝게 정립하기 시작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대로 된다고 했는데 내가 배가 아무리 아프지만 내 배가 나았다고 믿고 기도하고 믿으면 나는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된다. 그럼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냐? 기도하고 내가 나았다고 믿는 거다. 그럼 내가 나았다고 믿을진데 배가 아플 걸 염려하는 건 안 나았을 때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나았다고 믿는 믿음의 부족에서 오는 이유다. 그게 정확하게 판단이 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걸 올바른 믿음으로 들어가려면 내가 김치를 먹었을 때 배탈이 나거나 설사가 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만은 그건 생각이고 확실하게 믿으면 내 배가 낫는다고 돼 있으니까 믿으면 낫겠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믿음이 없는 건 사실인데 믿음 없는 걸 믿음처럼 믿기만 하면 되는데 지금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잘 못 믿을까 봐 안 믿을라 하는 모양을 본 거예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해갑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도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확하지 그죠? 그 여러분 믿으면 다 되는 거 딱 믿으면 되는데 나는 믿음이 없어. 믿음 없으면 믿으면 되는데 믿지. 믿음이 없잖아. 그 믿음을 만들어내는 거는 내가 어디 믿음을 사오는 것도 아니고 빌려오는 것도 아니고 만취로 때려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지 않으면서 믿음을 생각하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믿음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사탄이 믿음에 들어간 길을 희한하게 올무를 나가서 함정을 파놨더라고요. 아, 내가 지금은 안 믿고 있네. 예수님 내가 내 배가 아픈데 기도하고 내 배가 나았다고 믿으면 되는데 내 배가 나았다고 믿으면 김치를 먹으면 괜찮은데 김치를 먹으면 설사 날 거란 건 뭐냐면 내가 안 날 거란 생각이네. 아, 예수님 안 믿는 거네. 자, 중요한 건 목사가 이런데 장로님 어떻겠으며 집사님 어떻겠으며 평신도는 어떨까? 그걸 생각해 보니까 제가 목사라는 게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아, 이 목사 진짜 대먹지 않은 목사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대먹지 않은 목사지만 지금은 믿어야겠다. 진짜 목사가 돼야겠다. 믿습니다. 하여튼 그날 지금 수없이 마가복음 12장 24절 읽으면 점검해 확인해 보니까 성경은 기도하고 내가 구한 이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셨다고 믿으면 그대로 된다고 돼 있어요. 그것만 하면 되겠구나. 내가 딴 거 없이. 그래서 또다시 이제 또다시 지금까지 한 거 무효하고 다시 시작했어요. 하나님 배를 아픕니다. 배를 낫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하는데 배가 다 나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한 네가 믿음 없는 게 잘못해 배 다 터지면 어째 그런 생각. 이거는 사탄 주는 그 뭐야 의심이고 의혹이고 하나님 이렇게 믿으면 나 아직 믿음 안 돼. 나 믿는다. 믿었어. 딱 믿었어요. 그날 우리 집에 손님이 많이 왔는데 아침에 제 아내가 음식을 잘 만들었어요. 한국 부인들은 음식을 푸짐하게 만드는 게 한국 부인들 성품이고 일본 여자들은 음식을 알맞게 만드는 게 일본 사람들의 성품이에요. 그죠? 우리는 옛날에 하도 가난해서 음식 잘 못 먹던 시대에 태어나서 음식이 남아서 푸짐하게 남아야 하지. 딱 맞으면 뭐가 모자란 것 같은 그런 감정을 한국 사람들은 부인 아줌마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 분들이 와서 보면은 우리 집에 와서 식사할 때만 3분의 1 먹어요. 3분의 1. 3분의 2는 남아요. 그게 저 많이 남았지. 보통 적을 때 반은 남아요. 하여튼 뭐 그 얘기는 다음에 하고. 그러나 이제 내가 지금까지 내가 목사지만 정확하게 성경을 분석하지 않고 안 믿었는데 오늘은 내가 이 성경 말씀대로 난 믿는다. 하나님이 일하는 건 난 본다. 하나님이 낫게 하시는지 보자. 아니가 이러면 낫는다 하고 이제 딱 마음을 하나님 거짓말 안 했다 했어요. 아내가 막 음식을 막 육개장 뭐 김치 뭐 쫙 해놓고 그날 따로 매운 거 막 산뜩 해놓고 이쪽 가에 내 먹으라고 한쪽 가에 내다 김 가로 4cm 세로 3cm 한 대여섯 장 그리고 장조림 그리고 뭐 하여튼 죽하고 갖다 놨어요. 그래서 이제 썰 밀어내고 밥 한 그릇 딱 잡았어요. 잡고 먹었어요. 먹고 막 김치 크으, 먹고 아무도 모르죠.
우리 사람이 음식을 나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당연히 어쩌려고 이러냐고, 죽으려고 환장했느냐, 이런 뜻이에요. 묻는 말이. 근데 내가, 아, 걱정하면 다 나았다고 그랬어요. 우리 집 사람은 나한테 그런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믿음 없다 할까봐 조심을 많이 해요. 그래서 딱, 내가 딱 그 얘기했을 때, 더 하면 믿음 없는 소리가 되니까, 아무 소리나 그냥 탁 지나고 음식만 바르고 하더라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음식 빨리 먹으니까 숟가락 딱 나왔는데 다른 손님 아직 반도 못 드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앉아서 또 이제 뭐 하나씩 주워서 먹고 있는데 배가 막 싹 아파오는데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솔직하게 이제 그걸 가지고 D가 급하다 하는데 화장실 안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서툰 영어로 excuse me 하고 화장실 변기에 앉았는데 그냥 그대로 설사 안 하는 거예요.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아우 배 아픈데. 그런데 속에서 별별 생각이 다 돌아. 여러분 그 혹시 여기 마씨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마씨는 마귀하고 동성돈번이 아닙니다. 마귀는 성이 마씨가 아니고 이름이 마귀고 알겠습니다. 마씨는 마 뭐 옥수 마정수 그러니까 이제 마씨는 동성돈번이니까 뭐 전혀 마음에 구김 받지 마십시오. 마귀가 내 마음에 때는 이때다 하고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네가 죽으려고 환장을 했지. 네가 무슨 믿음이 있다고. 마귀는 나한테 자꾸 하는 소리에 넌 믿음 없다는 얘기를 해요. 내가 왜 믿음이 없습니까? 그 모든 죄 다 안 받았는데 그렇죠? 그게 적은 믿음인 줄 알아요. 머털 도사에 보니까 머털이가 어? 그 저만 누적 도사한테 뭐 머리카락 써 이게 무슨 맛이냐고 막 그렇게 막 떼들지 않으니까 뭐 누적 도사가 뭐랍니까 그게 얼마나 큰 마술인데 돈도 한 푼 안 낸 주제에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내 배가 아픈데 네가 무슨 믿음이 있다고 그 입에다 김치를 먹어. 정신이 없지. 마귀 이야기를 듣고 보면 딱 맞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내가 믿음 있는 목사도 아닌데 무슨 믿음이 있다고 내가 배가 아픈데 김치를 먹어. 물만 먹어서 사는 사람이 죽만 먹어서는 죽이나 먹지. 너무 맞은 거예요. 잘못했나? 성결번에 아닌 거예요. 아니야. 믿음이 없지만 믿으면 믿음이 있는 거야. 그렇지요? 예? 안 믿을 때 믿음이 없는 거지. 안 믿으면 믿음이 있는 거야. 나 지금 믿었어. 이건 믿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하고 구한 건 받은 줄 믿으라. 내 배가 다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받은 믿음. 내 배가 나았다 그랬지요. 내가 나았다, 나았다, 나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날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웃기지 마라. 네가 나으면 배가 안 아파야 했는데 지금 배가 아프잖아. 지금 설사가 나잖아. 그게 나은 거야. 그게 나은 거야. 그게 나은 거야. 아니잖아. 낫지 않았잖아. 근데 성경말도 안 맞잖아. 와, 이 마귀 새끼 보통 아니네. 내가 지금 안 믿고 있는 건가? 아니야. 난 믿었어.
믿었기도 전에 김치도 먹고 했어. 매운 거 먹고 다 했어. 나 나았어. 믿었어. 나은 건데. 그럼 막 믿으면 믿음대로 돼. 나아야 하는데 왜 설사가 나? 왜 배가 아파? 그게 나은 거야. 그게 나은 거야. 그게 나은 거야. 막 소리치는 것 같아. 마귀가. 생각을 봤어요. 믿으면 믿음대로 나아야 하는데 안 나았네. 배 아픈 상태가 나은 거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때 생각이 딱 하나님이 도와주신 게 뭐냐. 마귀가 싸우라고. 도와주신 것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데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어요. 주님의 눈으로 볼 땐 다 나은 거니까 걸어가라 그랬지, 그죠? 근데 우리 눈에는 안 나은 것 같은 거예요. 그 생각이 딱 떠올랐어요. 야이로 딸이 우리 눈에는 죽었는데 주님 눈에 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유두고가 삼층루에 떨어져서 죽었는데 바울이 가서 보니 조용히 해라 생명이 제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들을 볼 때 믿음의 눈으로 본 눈하고 내 그냥 본 눈이 다른데 내가 나았다는 건 믿음으로 나았다니까. 그렇죠? 현재 볼 때는 안 나은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으로 나았다 할 때는 나을 수 있, 나았다, 나은 건데 현재 볼 때 안 나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이로가 죽어 썩어 냄새나는 예수는 네 오라비 살리라 산다. 살아요. 근데 그때 볼 때는 썩어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 나은 걸 보고 나았다고 안 하고 썩어 냄새가 나는 걸 보고도 나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 막 걸어가는 걸 보고 일어나 걸어가라 한 게 아니고 못 걸어가고 누워있는 그걸 보고 일어나 자리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현재는 나은 것 같지 않고 배가 아프고 설사하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 주님이 나았다고 하시면 이거는 나은 거다. 아멘 돼요. 예, 이것은 나은 거다. 이건 나은 거다. 그래서 제가 제 인생 역사에 기록할 만한 문장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게 무슨 문장이냐면 아프지만 나았다. 세상 사람은 죽이 아프지만 나았다. 그게 무슨 말이야. 그 말이 안 되지, 그죠? 아픈데 우는 게 나았어. 근데 그 말은 믿음의 세계에는 말이 돼요. 믿음의 세계는 말이 돼요. 예수님이 갈릴리가나 원인잔치 포도주가 모자랄 때 맹물을 항아리에 갖다 부었어요. 우리가 볼 때 맹물이지만 예수님 눈에 포도주인 거예요. 떠다 연회에 갖다 주라 그랬지, 그죠? 분명히 맹물인데 떠다 갖다 주어서 보니까 맹물이었어요, 포도주였어요. 이제 믿음의 시간적인 차이라는 법칙이 바로 이런 걸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 가면 하늘나라 가요. 근데 지금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 거의 비슷하게 살잖아요. 그들도 실수하고 우리도 실수하고 그들 잘못하고 우리 여러분 구원만 좀 실수할 때 잘못하고 때로 범죄도 하고 할 때 있죠,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믿어요. 그럼 범죄 지옥 간다고 믿고 있지만 우리는 범죄를 했지만 깨끗해서 그 나라 간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믿음을 얘기하셨을 때 어떻게 했냐면은 38년 된 병자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38년 된 병자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갈 수 있는 그 모양을 보고 한 것이 아니고 지금은 다리가 못서가 움직이도 못하고 누워있는 그 상태를 보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냥 다 해놓으면 안 믿는 사람도 걸어가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다리가 아파도 나았다고 믿고 걸어가게 될 때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내가 지금 배가 아파 설산하고 배가 아파. 그 내가 다 나았다 하니까 마귀가 나를 보고 뭐라 하냐면 다 나았는데 왜 배가 아파? 다 나았는데 왜 설사가 나? 그게 나은 거야, 나은 거야, 나은 거야, 나은 거야.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주님이 나에게 가르친 단어가 뭐냐면 아프지만 나았어. 이 놀라운 사실을 그건 우리나라 대한민국 문법엔 틀린 거예요. 아픈 건 아픈 거지 아프지만 나았다 그건 말이 안 돼요. 문법은 그렇지요. 대한민국 말은 그렇지요. 설사가 나는 나는 거지 설사가 나는데 설사가 다 나았다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러나 믿음의 세계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문장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나는 지금 설사가 나고 배가 아프고 그렇지만 아프지만 나았다. 주님이 믿으면 믿으면 된다고 난 믿었고 이건 지금 아픈 건 사실 나았다. 그러니까 마귀가 더 이야기를 못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날 점심때가 됐어요. 또 밥 한 그릇 다 먹었어요. 먹고 바로 화장실 갔어요. 또 설사 아이고 배야 그렇지만 이거 나은 거야. 그렇죠? 여러분 믿음 그래 가져야 돼요. 사르밧 과부가 가루통에 가루가 다 있는 거 보고 믿은 게 아니고 사르밧 과부가 가루통에 가루 텅 빈 거 보고 채워질 걸 믿었어요. 그러니까 떡을 갖다 줬지. 이제 그게 믿음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현재 주님을 믿을 때 되어진 결과를 보고 믿는 게 말씀을 믿고 나면 결과가 온다. 그냥 내 죄가 씻어졌으면 정말 그 다음에 내 미운 생각 따는 엄나는 생각 따는 정직한 생각만 하고 막 예수님 마음에 내가 막 밟고 그랬을 때 아 죄가 씻어졌구나 아니고 아직까지도 미운 마음도 있고 화도 나고 속상할 때도 있고 유혹도 받을 수 있고 때로 엄나는 마음도 일어날 수 있고 그렇지만 난 거룩하다. 알겠습니까? 그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믿음의 세계를 잘 모르니까 내가 배가 다 나은 걸 보고 나았다고 믿는 건 믿음 없는 사람도 다 나은 걸 보고 나았다고 믿는다. 맞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배가 덜 나은 걸 보고 나을 걸 믿고 그렇죠? 아직 죄가 내 뭐 죄악된 삶을 사는데도 예수 배가 씻은 걸 믿고 그건 그게 믿음이지. 다 나은 것 보고 다 나았다고 못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렇죠? 아무도 없어요. 깨끗한 거 뭐 깨끗한 믿은 사람 못 믿어도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탄이 다 낫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과 나 사이의 약속에 의해서 우리가 믿을 때 낫게 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성경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래서 점심 때 꿈 같은 이야기인데 내 섬 육은 싫어한데 그래도 밥 한 그릇 다 먹었어요. 괜히 애 많은 김치만 없앴어요. 김치 많이 먹었어요. 저는 외식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특히 이제 외식하면 시간만 나가고 막 그래서 아주 어떨 때 어떤 식사 대접하겠다 그러면 그럽니다. 내가 식당을 준비할까요? 그러니까 아 그러라고 그래. 잘하는 식당이 있는데 일단 교회로 오십시오. 그래 교회 와요. 교회 지하 3층을 데려가요. 우리 강남교회 우리 교회는 우리 주방제 밥값은 자매인데 얼마 전에 암이 걸렸어요. 뭐 암 걸린 젊은 사람도 죽고 한데 자매가 안 걸리면 어떡하 싶어요. 왜? 우리 성도도 입에 맞게 음식을 너무 잘해요. 특히 요즘 사람들은 싱겁게 먹어야 한다는 얘기 나와가지고 어떤 데 가면 그냥 소금하고는 아주 거리가 멀어요. 저도 나이가 드니까 옛날에 짜게 먹던 버릇이 좀 약간 짜게 먹는 편인데
우리 식당의 음식은 제 입에 맞게 다른 사람 맡기고 너무 잘하고 우리 식당의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때는 꼭 식사 초대를 하고 싶다고 해서 따라가기로 했어요. 그때 마치 옛날에 한 20년 더 됐는데 그때 우리 서울에 하얏트 호텔 뷔페 식당이 아주 유명했어요. 뭐 음식 그때 360가지가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제 호텔에 들어갔는데 딱 들어가면 아 내가 배가 아프니까 오늘 뭐 죽 전복치구이나 뭐 죽 조금 먹고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 내가 왜 그러지 다 났는데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 당시는 저 먹는 거 좋아하는 편인데 호텔 뷔페 식당 가는 거 참 비싸고 잘 쉽지 않은 일이라서 가면 배가 아프면 뒷전치고 일단 먹고 배 아픈 게 안 먹고 속 쓰는 것보다 나으니까 먹어요. 그날 제가 접시를 다 다섯 개를 썼어요. 원래 이렇게는 아니고 하여튼 막 만작금 먹었어요. 배가 약간 정도로. 그날 저에게는 설사를 안 했어요. 운전을 하면 배가 하면서 차를 몰고 왔어요. 아, 오늘 저녁 잘 먹었다. 잠이 들었어요. 그랬던 아침에 내가 일어났을 때 꿈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배가 깨끗해졌어요. 석 달 동안 그 음식을 못 먹고 근데 깨끗해졌어요. 아픈 것도 없고 음식 뭐든지 먹을 수 있고. 그래서 제가 마가복음 11장 24절을 거기서 배웠어요. 그래서 다른 아픈 사람 막 전도자 막 뭐랄까 막 믿고 이렇게 배우라고 말이 믿으라고. 전도자들 가운데도 똑같이 표면적인 목사님하고 목사님 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도 박 목사님 좀 지나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믿음도 좋지만 너무 해악한 사람. 그런 사람은 꼭 내 말 안 듣고 자기 방법으로 하고 그냥 나를 하나님 종이라 그냥 믿는 사람이 바로 역사가 일어나요. 바로 그러면 되니까. 그래 진짜 사람들이 우리가 늘 많은 소리를 듣는데 어떤 사람은 마귀 소리를 하나님 말씀보다 훨씬 더 많이 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마귀 소리 어찌다 한번 듣고 거의 매일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이 있고 그거 차이예요. 그렇다고 종들이라고 하나님 말씀만 듣고 마귀 말씀 전혀 안 듣는 건 아니고 한 번씩 들을 때도 있고 몰라서 속아서 넘어갈 때도 있지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한 번도 어김없이 정확하게 일을 하는 걸 봐요. 저들이 지금까지 선교를 하면서 우리 교회에 선교를 할 만큼 여유가 돼 선교한 적 아니었습니다. 해외 나가는 선교사들이 우리 성에 너무너무 어렵게 해서 보냈어요. 돈이 없으니까요. 그래 우리 그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 지역자들 있는 거 다 어렵게 살면서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보고 횡령했다고 거짓말하고 하는데 횡령하려면 선교를 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 선교사들이 수백 명이 해외 나가 있는데 보면 뻔해. 아, 물어보긴 자네 차가 좀 낡았지
그 얘기할 자신이 없는 게 딱 돈이 있으면 딱 근데 낡은 거 본인이 알아도 말하면 그냥 모른 척 지나가요. 요즘은 이제 땅을 정부에 줘가지고 건물을 짓는데 건물은 뭐 100만 원, 200만 원까지 짓는 거 아니잖아요. 최소한 10억이고 공식적으로 10억 들었다고 해도 이래저래 하면 12, 3억 올라가요. 교통비나 자재비나. 제가 변행에 건물을 지을 때 10억 이상 드는 돈인데 막 감사했어요. 지금 잠비아 우리 센터를 짓는데 어제 그저께 이제 뭐 창호 전부 다 조립해가지고 컨테이너로 보낸 걸 마쳤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마지막 1억 4천 그래 이게 마지막이다 하고 이제 보냈는데 잠비아 교회 목사님은 좀 섭섭한 것 같아요. 이제 골주만 끝내놓고 다락하면 말이 되느냐 내장은 어찌 하나만 이제 그런 이제 뜻이 충분히 들어있는 그렇지 않는 말이 왔어요. 이해 가시죠? 속으로 너도 믿음으로 한번 살아봐 어제와봐. 그 다음에 이제 에스와틴이 이제 막 공사지 막 시작하는데 박정모 행자 뭐 파이프 깔았다 하고 하는 이야기가 돈 보내라 이런 뜻이 깊이 함축되어 있느냐. 그 다음 어떻게 할까? 한 번도 저보고 돈 보내라 소리는 안 해요. 그지? 이런 일 하면 그런 게 다 계산이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 앉아서 잠비아의 유리값 알고 창문값 알고 골조값 다 알아요. 한국 시세도 알고. 그래 이제 어제 아침에 오니까 이경호 목사님이 잠비아 전부 다 만불이 해가지고 콘테이너 실을 준비가 다 됐다고. 거기다 이제 한국 플라스틱 의자 그게 좋아서 아프리칸 집회하다 깜짝 놀라게 뚜닥뚝 넘어지면 기대서 졸다가 보면 의자가 부러져요. 그래서 뚜닥뚝 넘어지면 그런 일이 아프리칸 종종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플라스틱 의자 저 뒤에 창고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건 진짜 좋은 게 웬만한 뚱뚱한 앉아도 괜찮으니까 그게 아프리카 사람 참 선호해요. 그러면 예배당 지어만 그 2천 개 딱 이렇게 변하는데 어떨 땐 그 의자 회사의 형제님이 다 돈을 그런 고마운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 이건 내가 하겠다고 성도들이 그러면 너무 고맙고 그 뭐 사실 플라스틱 의자 만들어 얼마나 많이 남는 것도 아닌데 그 2천 개를 팔라고는 쉽지 않을 건데 막 그런 분들이 있고 그런 고마움은 다 말로 못해. 그냥 하나님 땡큐 하고 이렇게 지나가고 하는데 이제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볼 때 분명히 배가 아픈데 나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볼 때 분명히 비가 안 오는데 비 온다고 이야기할 사람. 내가 볼 때 분명히 물인데 포도주로 이야기할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아가서 그 다음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볼 때 분명히 내가 죄인인데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왜 죄인이 아니야? 도둑질 얼마나 많이 했는데 거짓말 얼마나 많이 했는데 사기 얼마나 쳤는데 난 죄인이야. 죄인이 맞아. 그건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를 짓고 내가 의롭다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는 얘기가 아프지만 나았다. 그게 말이 되나?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픈데 어떻게 나았노? 말이 되죠? 안 되죠? 저는 아프지만 나았다. 그
그게 믿음인 거예요. 내가 볼 땐 어렵지만, 내가 볼 땐 죄인이지만, 죄를 많이 지었지만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아파서 배가 아파 배가 막 다 찢어져도 성경에 나왔다면 나은 거다. 그 믿는 그게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내 판단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우리 눈을 바꾸어서 우리 생각을 바꾸어서 우리를 길을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내 생각이 옳다고 이야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지혜를 가지고 인간들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판단 가지고 이렇고 저렇고 하면 막 이게 다 속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판단 스위치를 내리고 잠가놓고 내 경험도 잠가놓고 지식도 내려놓고 말씀 그대로 냉정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강남교회 형제님 전부 다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그렇게 돼야 하는데 저도 잘 안 될 때 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면 됩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도 육신적일 때 있고 걱정할 때 있고 염려할 때 있고 두려워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하나하나 넘어가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CLF를 하면서 아프리카에 많은 비숍 목사님들이 오셨습니다. 비숍 목사님들이면 자기 밑에 교회가 뭐 수백 개, 수십 개, 수백 개 되고 큰 교회 목사님. 그분들이 훈련을 받아 자진해서 왔습니다. 그분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나를 비숍으로 부르지 마라. 그냥 파스타라고 불러라. 아니면 나를 형제라고 불러라. 죄송합니다만 아프리카 추운 더운 지방에 사는 분들이 이제 한국이 이제 가니까 선선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따뜻한 옷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왔습니다. 잠자리도 뭐 좋은 침대가 아니고 바닥에 그냥 잡니다. 비숍 목사님들이 믿음을 배우려고 그 나라에서는 존경받고 곱 세단 타고 다니고 유명한 목사님들이 맨바닥에 주무시며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이런 말씀을 배울 수가 있나? 세계에서 이렇게 말하는 데는 없는데 우리 이런 걸 배우면 그러니까 저도 거기서 뭐 다 나보다 훌륭한 사람들 어느 면으로 봐도 유명한 분들이고 맨바닥에 주무시고 우주는 밥 뭐든지 한국 음식든 김치든 입에 맞든 안 맞든 입을 맞춰야지 왜 음식을 맞추려고 하냐 이제 이런 형식으로 나가는데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2017년 3월 달에 시작된 CLF가 지금 5만 명의 목사님들이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분들이 죄사함만 받아 그 다음에 이제 믿음으로 사는 방법 오늘 아침 이런 이야기들 나 신앙으로 태어나는 삶에서 일어난 일처럼 그런 것들을 배워야 어떻게 믿음을 가르쳐 그 다음에 성경 읽는 것 그 다음에 교리적인 것 이런 것들이 현재 기성교회는 잘못된 게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장로교 같은 경우에 예정설 있고 뭐 예지예정설 이런 건데 예정설은 하나님 택한 사람 언제 가도 구원 받는다 그런 논리로 조직신학을 배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택한 사람이라도 잘못되면 저주받는다. 그럼 하나님 택한 사람, 택하지 않는 사람도 돌이키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성경됐습니다. 가장 좋은 예로서 사울왕은 하나님 택했지만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렇지요? 가룟유다도 예수님 직접 택한 제자인데도 버림을 입었습니다. 그런 성경들을 전체를 나누어 보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한쪽 부분만 되면 교리가 된 건데 성경을 그래서 알 땐 전체를 다 통합해서 알고 어느 말에도 이제 거슬림이 없어야 하는데 그 장로교에서 말하는 예정서가 잘못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인데 얼마나 오랫동안 버림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정확히 알아야 하는 성경은 깊이 깊이 읽어가면서 그냥 한 부분만 보고 성경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 저는 성경을 수없이 읽었습니다. 읽고 또 그 부분에 또 연구하고 보면서 이런 부분들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믿음이란 게 어떤 것인지, 그 내 속에 사탄이 많은 그 어떤 걸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건 우리가 지난 주간 동안 히브리서를 통해서 의롭게 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히브리서 너무 어렵다고 아무도 안 읽어요. 아직까지 난 기성교 목사님이 히브리서를 강의하는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난 뭐 기성교 목사님 설교 잘 많이 듣는 건 아니지만, 그 로마서에는 뭐라고 하냐? 로마서도 어렵다 카더라. 로마서 있는 사람 많아요. 그렇죠? 자, 이제 로마서 5장 1절부터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불신, 죄, 그런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해결됐고 정리된 시도졌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 인간이 담대히 나가지요. 그렇지요? 담대하마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에 못 박아 죽은 그 죽음은 우리가 오늘 아침 누구든지를 불문하 우리 자신을 보고 온전하다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를 보면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십자의 죽음을 보고 그의 부활을 보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은 성경 로마서 5장 마지막이 뭔지 아십니까?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 4장 마지막이죠. 4장 마지막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짐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내가 박옥수 목사 죄를 산 증인이다. 내가 박옥수 목사 죄를 뒤집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다시 부활했잖아. 내가 박옥수 목사 때문에 죽었다. 그러니까 박옥수 목사 의로운 땅 걸 내가 입증하러 왔다. 예수님 부활은 우리를 의로우신 것을 증거하러 왔습니다. 알겠습니까?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짐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셨느냐. 그렇죠? 아까 다시 의롭다 하심을 위해 살아나셨느냐.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내어짐이 되고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기 때문에, 살아나신 이유는 내가 암흑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 그때 내가 방문택이 죄 다 해결했다. 그리고 저 다 해결했다. 우리 교회 성도 다 죄를 해결했다. 의롭게 했다. 나와라. 내가 했다. 그 죽음은 내 손에 못 잡을 마라. 옆구리 창 잡을 마라. 이마에 가시 잡을. 이게 방문택의 죄를 위하여 발받은 것이고, 황효종이 죄를 위해 받은 것이고, 이해가십니까? 박옥수를 위해서 받은 것, 이경호를 위해 받은 것이고, 강남교회 성도 모두를 위해서 이 대가를 지불했는데 어떻게 죄인이냐? 그걸 증거하러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내어주면 되고 의롭다 하시면 다시 살아나셨나. 완벽하게 우리가 의롭다는 걸 입증할 만한 충분한 자료가, 증거를 가지고 우리 죄를 벌받은 그 모든 증거를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놀랍습니다. 사탄 얼마나 간교한지, 이렇게 성경은 말하는데도 오늘 만삼 사탄에 속아서 성경은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사시고 어렵게 하신 이것을 증거하는 일을 합니다. 최근에 많은 목사님들이
5만 명이나 되는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깜짝 놀라면서 계속 우리 이렇게 배우길 원하고 또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집회도 한 것처럼 앞으로 계속해서 이 복음의 말씀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잠시 동안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